이거 타고 이렇게 학교 가면은 네. 오빠 하고 난리 나요? 막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아이팔이 오셨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요 정도 급의 차를 탄 친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차를 한 번씩 타고 막 어디 나갔을 때 엄청 뿌듯하겠어요. 이 친구랑 어디 나가면 아, 무조건 창문 내리고 다니고 아, 네. 차에서 내릴 때 아, 어깨 딱 펴지면서 아.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이쁜 차를 갖고 왔어요. BMW의 i8이라는 차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차 진짜 보고 싶었어. 한 번도 안 났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도 처음 나오는 차예요. 진짜로 엄청난 슈퍼카의 포스를 내고 있는데 이 차가 이미 좀 단종이 됐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중고로밖에 못 사는 차인데 제가 이걸 또 그냥 리뷰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엄청난 차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랜만에 카푸어님이 나오시는 건가? 일단은 차주 나이가 22살. 그럼 어떻게 좀 예상이 되나요? 그럼 카푸어가 나오나 보다. 이 차가 원래 신차 가격이 2억이고 중고로도 거의 지금 1억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22살 22 찐 차주를 만나서 이 차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야, 문 열리는 거 봐. 이게 바로 버터플라이 도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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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좀 열어놓으면 안 돼요? 네. 열어놓으셨죠? 이거 왜냐면은 더우니까. 네. 네. 이게 바로 그 버터플라이 도어예요? 맞습니다. 이게. 양옆에 차가 있다면 못 연다는 그 문? 네, 맞습니다. 이게. 요 차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그 차?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타고 다니면 난리 나겠네요? 그냥 끝나죠, 그냥. 하차감이 난리가 나요? 네, 그냥 끝장납니다. 나이가 일단 22? 네, 22살입니다. 진짜로요? 네. 아니, 22살에 제가 웬만큼 카푸어라 그래도 이 정도 차급은 좀 끌기 힘들거든요. 이게 원래 신차가 거의 2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중고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중고로 이제 1억 가까이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일 선물로 사줬구나. 일단 앞으로 가시죠. 근데 누구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에 있고 컴퓨터로 아이팔을 유지하고 있는 22살 대학생 차주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에요? 네.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이런 억대 카를 끌고 어떻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보시나 봐요? 어머니랑?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진짜로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찐 돈으로? 네. 아니, 요 차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한 달에 500 이상은 벌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네. 대학생이 무슨 능력으로 일단은 이게 유지가 된다고요? 네. 이렇게 일도 하고? 네. 어떤 일을 하는데요? 저는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회사에서 네. 이제 주문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네. 해주고 그걸 납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그 호서대학교 네. 많이 갔었거든요. 네. 체육과랑 이런데 네. 알 수도 있겠다. 네, 그 공사학번이거든요. 공사학번이요? 네. 공사학번은 쉽지 않은데. 몇 학번이에요? 저 21학번이요. 21학번. 그러면 뭐 대학생이 뭐 한 달에 벌어봤자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 그래도 뭐 한 달에 이렇게 한 200만 원은 벌어요? 그것보다 더 벌죠. 500? 그것보다도 더 벌죠. 800? 더 법니다.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요? 여기까지. 안돼. 여기까지. 안돼. 저는 이 아이팔이 일단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는 차거든요. 진짜 너무 이쁜데? 이게 16년도에 나온 차 산 거죠? 네, 맞아요. 야,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나온 차가 지금 도로에 돌아다녀도 최신 차 같아요. 요즘 또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거에 시작을 알리는 하이브리드 카였거든요. 비록 이게 3기통이긴 하지만요. 근데 현재 이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이쁘고요. 요런데 BMW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요 라인이랑 요런 데가 지금 봐도 최신형 차 같아요. 그리고 이 낮은 차체,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스포츠카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상으로는 진짜 이게 평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3D예요. 꺾이고 요 눈빛도 정말 이거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16년도에도 레이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건 여러분 실물로 보면은 그냥 이 공간에 다 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이쁩니다. 근데 네. 요 아이팔이 첫 차예요? 아니, 저 세 번째 차입니다. 세 번째? 네. 몇 살 때부터요? 20살 때부터. 돌아버려, 아주 돌아버려. 20살 때부터 뭐 탔었어요? 20살 처음 차로 이제 네. 벤츠 C클래스를 탔었고 20살 때 벤츠? 네. 그리고 이제 21살 후반에 네. 마세라티 기블리를 탔었습니다. 벤츠도 타고 마세라티도 타고 지금 이제 이 아이팔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이팔을 산 이유가 뭐예요? 벤츠는 되게 편하게 탔는데 제 생각에 자세는 좀 덜 나왔던 것 같고. 자세. 22살이면은 자세가 중요하죠. 네. 네. 그 마세라티는 자세는 정말 타는데 네. 근데 차가 너무 시끄럽고 네. 연비가 그냥 미쳐가지고 네. 그 돈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부모님 밥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연비도 좋고 네, 자세도 나오고. 이거는 짜세 끝판왕인데 이거. 이거 타고 이렇게 학교 가면은 네. 오빠 하고 난리 나요? 막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아이팔이 오셨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들은 진짜 네. 오 i8이다 이럴 때마다 진짜 살짝 뿌듯하긴 합니다. 와 누가 보면 네. 교수님 들어오는 줄 알겠어요? 네. 젊은 교수님. i8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전기가 있고 뒤쪽이 엔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요게 저 뒤에 있을 법한데 이게 앞에 있네요. 이게 열 시켜주는 게 길거리 걷다 보면은 하수구 있잖아요. 네. 하수구. 여기다 여러분 담배꽁초 버리시면 안 돼요. 아. 알았죠? 이 차를 보고 좀 그런 느낌도 좀 나는데 이쪽에 팬이 돌아가네요. 이쪽에 선풍기가 있네요. 딱. 그래서 이쪽에서 열기를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프렁크는 따로 없죠? 네, 따로 없습니다. 아, 그냥 완전 폼이네요. 요 네, 맞아요. 죽입니다, 진짜. 야, 이게 진정한 스포츠카 아닙니까? 요즘에 나온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비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색상이랑 이런 조화들이 야, 이거를 왜 진작에 촬영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라인, 특히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요쪽이 진짜 그냥 빈 공간이거든요. 요런 디자인 차 봤습니까? 못 봤죠? 진짜 페라리 정도 급에는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입체감이거든요. 형님들이 이렇게 백 같은 거 여기다 딱 꽂고 여기다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여기 가방 놓는 자리예요. 명품 백. 여기가 진짜 하나의 지붕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정말 물이 흘러가게 생겼어요. 비가 맞아도 이렇게 싹 흘러가겠네요 이쪽으로. 네. 목마르면 여기서 한 잔 이렇게. 어머.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나요? 아 네. 네 미안합니다. 일단은 휠도 여기에 이제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도 워낙 이제 휠들이 크게 나오는 추세라 근데 이 차는 차가 낮다 보니까 더 커 보여요. 이게 바람개비 휠 같은 게 들어갔는데 요거 따로 튜닝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따로 튜닝하지 않았고 네. 전 차주가 이거를 제가 대부분 칠한 것 같은데 다른 네. i8 보니까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바람개비 이제 블랙 다 도색을 네, 하고 전차주가 좀 짜세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정도 휠이면은 요즘에도 먹혀요. 아... 네, 한 번도 열어본 적 없거든요. 네네. 한번 열어볼게. 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늘 날아요 이거? 이거 하늘 안다는데 네. 와 이게 원래 한 번에 여는 분을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진짜 한 번에 열기 진짜 힘든데 막 헤매더라고요. 저거 문 열어달라 하고 돈은 못 벌어도 운동은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저 800 이상 보면 저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네. 아, 그 1억짜리 차를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이 차가 네. 제가 리스를 승계해야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선수금을 5천만 원 정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21개월 정도 남은 거를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고. 기름값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제가 이거 따로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생각 안 하는 레벨 아니, 만났다. 그게 생각 안 하는 레벨 만났다. 한 4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연비가 진짜 좋아가지고. 아, 네. 그렇죠. 이 차가 연비가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리스 승계도요. 능력이 있어야 해주는 거거든요. 알죠? 아무나한테 막 안 해줘요. 쉽게 쉽게. 한 달에 솔직히 버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한 500 정도. 형! 오늘부로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21억 번이라고요? 네. 21억 번이어도 형일 수 있지. 아, 그럼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중학교 네. 때부터 해왔는데 네. 20살 때부터 좋은 차를 너무 사고 싶어서 네. 그 제가 이제 당장에 이제 돈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그 실력으로 네.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해본 일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준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커지고 그게 이제 제 일자리로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500 정도면은 사장님? 네. 곧 군대 가야 되는 사장님? 맞습니다. 야, 저 진짜 역대급 아닙니까? 이 나이 때 이 정도 수입, 뭐 더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22살에 어떻게 1500을 벌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아, 사실은 부모님은 그냥 네.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걸 좀 더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네. 항상 보시다 보니까 네. 좀 솔직히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런 걸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집을 많이 잘 안 가가지고. 아 그러면은 형 하지 말고요. 아들 할래요? 이런 아들 있으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렇게 타기가 어려워요? 아, 네, 맞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G가 되게 잘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통카본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맞죠? 네네네. 이렇게? 네네. 아, 그럼 이쪽 부분은 항상 세차를 좀 해줘야겠다. 네, 맞아요. 그죠? 옷이 다 들어지겠네. 그럼 이렇게 타서요. 우와, 이렇게? 네. 저 지금 감옥 갇힌 거 아니죠? 저 지금 머리가 위태위태 하거든요? 요 맛에 타는 거고요. 이렇게 딱 학교 와가지고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수업 제가 곧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야 멋있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차가 진짜 낮고요. 뒷좌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사람을 태울 수 없는 뒷좌석이네. 대학생 친구들의 열정이라면 이거 뒷좌석 사람 애들 타지 않아요? 가끔씩 태워봤어요. 네. 왜냐면 열정이 있을 때거든요. 20대 때 친구가 다마스 끌고 와가지고 8명이 탄 적이 있어요. 그 드롭킥 참 날아가는 그 차 있죠? 8명이 타고 다닌 적도 있는데 대학생 열정이면 요 뒷자리는 그냥 리무진이죠 사실. 아 그리고 요 의자랑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버킷시트처럼 되는데 전혀 편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차 타면은 좀 데일리로 탈 때 편한가요? 저는 아직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 야 요게 지금 이 상징을 달고 나왔네. 카푸어 1, 2, 3, 4 우리 그 카푸어 분들의 상징이거든요. 이 각진 강아지 얼굴
이거 달고 있으면 카푸어라는 오해 안 받아요? 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요게 진짜 타기가 굉장히 힘들고 요 실내가 진짜 좀 구형티가 많이 나긴 하네요. 네. 네 외관은 진짜 요즘 차였는데 아 예전에 제가 그렇게 뭐라고 했던 이제 구형 실내 느낌이 나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i8. 오 마치 전기차를 탄 것 같아요. 아 이거 터치는 안 되네요. 네 터치는 안 됩니다. 와 그리고 대박이 요거 컵홀더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른쪽에 옆에 조수인 분은 들고 타야 돼요? 아 그 뒤에 되게 불편하게 꽂을 수 있어요. 아 이쪽에? 네. 아 요 뒤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구나. 그럼 앉은 사람은 이렇게 몸을 거의 90도로 뒤틀어서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아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뒷좌석을 타보겠지만 오늘은 포기할게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야, 이쪽에 미니 수납 공간. 이 차는 수납 공간은 진짜 많이 없네요. 이쪽 보니까 정말 이제 옛날 차 느낌이 확 나긴 해요. 카본이랑 이런 것도 다 달려있고. 진짜 근데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아, 진짜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 필수품이거든요. 아, 저도요. 아, 진짜요? 매일 리필해놓습니다, 전. 네, 저도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저 다 있어요. 이쪽에 이제 패드 시프트는 따로 달아놓은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터치는 안 되고요. 야, 거의 요즘 핸드폰 크기네. 아, 오늘도 학교 왔으니까 공부 한번 해볼까? 야, 멋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멋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멋있다. 아, 미안해. 더워서 그래. 아, 부채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 지금 땀이 좀 나서요.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BMW i 모양 아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네. i8하고 그때 i3. 이때부터 요 i라는 표시를 이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해서 요즘 BMW 전기차는 이 i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요 라인이 진짜 엄청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하나 평범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요쪽 라인이랑 이런데 배기구는 따로 없지만 저기서 공기 나오고 요쪽 라이트 꺾여 있고 요쪽에 또 꺾이고 꺾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좀 따로 단 느낌이 나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전차주가 달아놨더라고요. 아 전차주가? 네네. 트렁크는 뒤에 있는 거죠? 아, 예, 차키로 여셔야 돼요. 아 그냥은 못 열어요? 네네. 매번 차키를 꺼내야 되는 이 멋있음? 네네. 한 번씩 멋있음 이렇게 열면은? 아 이렇게요? 네. 아 이게 또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유리만 열려요? 네네. 그럼 그리고 어떻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또 쑤셔둬야 돼요? 네, 손톱이 좀 짧아야 돼요. 아 가지고. 손톱이 길면 부러지니까? 네네. 와 트렁크 공간 엄청 네, 넓다. 판도라의 상자라가지고. 네. 우와 막 계약서랑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오 22살에 계약서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그냥 이렇게 잔짐들 넣을 수 있을 정도네요. 네네. 그리고 잘못 놨다가는 뒤를 못 보네요. 네. 원래 트렁크에 잠깐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앉을 데가 없네. 네. 솔직히 뭐 이렇게 돈 번 거 뭐 실제로 못 봤으니까 뻥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 친구분이세요? 예예. 아 22살? 22살은 아니고 네. 어렸을 때 유학 갔다 와서 23살이어서 아 네네. 그래요? 전 진짜로 못 믿겠어서 그런데 네네. 이 친구가 진짜 막 그렇게 1000원 얼마씩 벌어요?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그 이상은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친구가 막 밥 먹고 뭐 먹고 다 사줘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 친구니까? 이제 한 30대에 역전하기로 했습니다. 아 역전하기로 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친구들 진짜 요 나이대에선 정말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쵸. 주위 친구들 시선은 어때요? 일단 제 친구들 중에서는 다들 그냥 와 멋지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아, 네. 네, 조금씩 부러워하는 애들도 아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아, 엄청 부러워하죠. 저도 네. 부러워요. 요 정도 급의 차를 탄 친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차를 한 번씩 타고 막 어디 나갔을 때 엄청 뿌듯하겠어요. 이 친구는 어디 나가면? 아 무조건 창문 내리고 다니고 아 네 차에서 내릴 때 어깨 딱 펴지면서 아, 그 어쨌든 진짜 이 친구가 그 정도로 능력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찐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맞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 지금 제가 이제 i8을 딱 탔는데 야 이 차가 진짜 짧기는 짧네요. 자주 타니까 적응은 됐어요? 네 저는 진짜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 i8을 또 중고로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영상이나 뭐 이렇게 후기들 들으면은 뭐 예쁜 쓰레기다 아. 그리고 하차감 빼곤 볼 것 없다 정말 패션카다 와 이런 소리들이 진짜 많아요. 네 찐 차주가 봤을 때 이 차 진짜 별론가요? 그런 얘기는 이제 네. 안 타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타보신 분들이랑 저랑 이제 생각이 겹치는 게 많은데 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와 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스포츠카하고 자세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네. 연비가 너무 좋아서 유지하기도 편하고. 연비가 한 얼마나 나와요? 13 정도 나옵니다. 13? 네. 야 이런 스포츠카 느낌이 13? 네. 누가 보면은 한 5km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네. 그쵸? 네 이게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이게 네. 다 합쳐가지고 13이에요. 아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1km 정도를 탔는데도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엔카에 올려서 다시 팔아도 감가 없이 그냥 다시 재팔 수가 있더라고요. 감가 끝장 볼 대로 볼 차라? 네네. 아 그럼 거의 지금 1억 주고 샀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그 정도에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더 높게 올리신 분도 있고. 네. 이게 차가 매물이 이 차는 한 20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격을. 일단 희소성이 굉장하죠? 네네. 지금 전기 모드인가요, 현재?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 아, 하이브리드 모드? 네. 아, 이럴 때는 또 되게 조용하게 가는구나. 네, 엄청 조용해요. 이럴 때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 이제 전기로만 가는 거죠? 네네. 얘는 또 저절로 충전이 다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이제 이거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네. 달려볼까요? 네. 와우! 오 마이 갓! 와! 아니 나 이거 패션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딱 이렇습니다. 네. 와! 아니 분명히 이거 방금 패션카라고 들었는데 이거 백이 그럼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순정 백이고. 네. 소리가 돼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쓰진 않아요. 그럼 방금 소리가 그 액티브 사운드인 거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달릴 때는 또 스포츠카 느낌 나네요. 네, 맞아요. 되게 빠르네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상상을 못한 게 너무 패션카일 줄 알고 진짜 주행적인 느낌은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이거 스피드가 엄청나고 일단 이것도 장점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일상 주행에서 데일리카로 쓰기도 되게 편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편해요. 평상시 달릴 땐 되게 편하고요? 네네. 단점은 뭐가 있어요? 자세를 우선시하는 차인데. 네. 내릴 때랑 탈 때가 자세를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좀 어렵겠다. 네. 그거랑 주차 공간 좁은 데는 진짜 주차 못하겠던데요? 아, 네, 맞아요. 날개 열어놓으면은? 네네. 그러면 거의 그냥 문을 못 연다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된 데만 딱 주차를 하고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요 이제 구형차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좀 이런 게 좀 아쉽네, 그죠? 네. 실내가 요즘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커플도 하나 있고. 커플도 하나 있고. 네. 진짜 궁금한 게, 그럼 22살이잖아요. 네네. 지금 얼마 정도 모았어요? 억 단위로는. 모았어요? 네. 현찰로? 네. 재산이 또 그 말고 뭐 있어요? 학교 앞에. 네. 전세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제 명의를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네. 현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아, 내가 지금 22살하고 지금 이런 재산 얘기를 나눌 줄이야?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 그리고 부모님 같으면 또 용돈 많이 드려요? 아, 부모님 이제 밥은 잘 사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용돈 아직 안 드리고? 네, 용돈 가끔씩 가서 가끔씩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 차에서 막 인스타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요? 네네. 아, 인스타도 자주 하세요? 네, 인스타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려요? 네, 인스타 스토리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스토리? 네. 좀 알려줘요. 22살에 또 성공한 사람이 인스타를 안 들어가 볼 수 없죠. 아, 인스타. 네. 아, 네, 아이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완전 구경 가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모두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게 또 저희 학생들도 많이 보고. 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보거든요. 진로에 고민이 많아요. 아, 그렇죠. 어릴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주 애매했어요, 저는. 학원은 다니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컴퓨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어중간하게? 네, 어중간하게 하고 컴퓨터를 진짜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하나만 파신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는 딱히 잘하진 않았지만 하나만 팠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좋은. 네. 기회를 얻어가지고 재능 기부 앱을 만들었는데. 앱을 만들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네네. 네. 소방관들이. 네. 불을 끌어다니면서 소화전 찾기가 엄청 힘들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내비에다가 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지도에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어플을 만들어서 그 뉴스에 좀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소화전을 찾고 다녀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역시 떡잎부터 다르긴 하네. 아, 네. 중고등학생들 애초에 공부 잘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이 뭐 정답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뭐 확신 있고 뭐 잘 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제 인생 되게 기니까 밀어보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만 파서. 네네. 그죠? 요즘은 공부가 다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공부는 하면 이제 학문만 쌓는데. 네. 요즘에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전문가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그 전문가적인 이제 지식만 있으면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쌓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대학 나오고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또 막 취업도 되게 힘들고. 네, 맞아요. 아, 저 지금 여기 호서대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부모님한테는 뭐 용돈이고 뭐고 이런 건 지원을 하나도 안 받겠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본인 돈으로 다 했어요? 네. 아, 너무나 막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다.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밀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흔히 요즘에 뭐 돈으로 뭐 돈을 벌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튼튼한 웹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이래가지고 돈이 그냥 제가 뭐 일을 안 해도 계속 벌어올 수 있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차를 타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이 차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 차만 이제 유지 잘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네. 너무 만족하는데 네.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떻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네. 차를 바꾸면 롤스로이스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야, 혹시 막 25살 이하 때 롤스로이스?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지금 나이에 1500 정도 버는 것도 대박이긴 한데 아무튼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22살 정말 엄청난 능력자를 만나는데 아, 카푸어가 아닙니다. 다음에 제대하고 또 다음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